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봄의 한 가운데를 지나는 4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늘 부족하며 자격이 없는 줄 알지만 그럴수록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저희 자신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았던 모습과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저희들의 마음들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긍휼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두렵고 놀라는 일들이 저희를 에워쌀 때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굳세게 하여 주시며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약속하신 것과 같이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주님을 바라는 저희를 기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8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8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미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겨우내 죽었던 것처럼 보였던 나무들이 어느새 연둣빛 새순으로 덮인 것을 볼 때에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와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듬지 못하고 저희들의 소견대로 판단하고 재단하면서 마음의 상처와 갈등으로 힘들게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을 기억하며 저희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주변의 사람들과 가족들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또한 저희들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의 자랑과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급급하여 저희들의 욕심을 채우려 했던 부끄러운 모습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주님의 성품과 사랑으로 온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소서. 주님, 지금의 시기는 너무나 많은 전쟁과 분쟁의 소식이 세계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진과 많은 기상이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더하소서. 주님, 분단된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저희 민족의 아픔을 돌아보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온전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이런 혼란과 어려운 때일수록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바른 길닦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100주년 기념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소서. 오늘 예배가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마음의 밭이 갈아엎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의 씨앗이 온전히 심겨져서 한 주간 주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한조 목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아도나이 성가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배를 섬기는 교역자와 봉사자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기쁨과 평안이 넘치도록 더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결산 보고서 승인에 대한 공동의회 투표가 다음 주일에 실시됩니다. 휴대전화기와 현장 투표소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으며 현장 투표소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홍보관 1층 친교실에 개설됩니다. 현장 투표를 원하시는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안내 및 공지에 교회에서 게시된 2023년도 결산 감사 보고서 의결을 위한 공동의회를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님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교사를 위한 상반기 교사학교가 창문을 열고 교회사 창문으로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교사라는 주제로 오늘 오후 3시 30분에 교육관 4층에서 열립니다. 기독연구원 니에미아 교회사 교수 및 원장이신 배덕만 교수님의 강의로 진행되며 현 교사 외에도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양화진 문화원이 주최하는 양화진 목요 강좌가 상반기에는 양화진 편지 낭독회로 진행됩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월 1회 열리며 첫 번째 강좌는 이번 주 목요일에 오후 8시에 열립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토요일은 순교자의 신앙과 정신을 기억하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방문의 날입니다. 이번 달은 27일 토요일에 열리며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 교회 수련회 및 각종 행사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회 싱글 매칭 학교가 5월 18일과 2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믿음 안에서 배우자를 찾는 싱글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 또는 교구에서 보내드리는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묘역 잡초 제거 및 비석 닦기 행사가 5월 1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홀수 교구가 참여하며 장갑 등 작업 도구는 개인이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행사 후에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다음 주일은 2024 서울 하프 마라톤 대회로 오전 8시 2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양화대교 남단에서 합정역, 망원역 구간의 교통 통제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안내 및 공지에 교회에서 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축도는 4월 15일에 목사 안수를 받은 김현진 목사가 담당합니다. 3부 도미누스 성가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음악을 전공한 세례교인으로서 성가대 지휘 유경험자를 기다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안내 및 공지에 교회에서 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봉사팀 모집 내용과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성경 140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찬양하라 백성들아 찬양 찬양
다음 주일에는 2023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승인에 대한 공동의회 투표가 있습니다. 지난 3월에 개정된 정관 통과를 위한 공동의회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 개정된 정관에 새롭게 추가해서 넣은 내용 중에 하나가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대한 승인입니다. 많은 교회가 교회를 제대로 그리고 바르게 운영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 중에 상당수의 교회가 정관을 만들고 그 정관에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1년에 한 번 1년 동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수입 결산 보고와 지출 결산 보고를 하는 것은 여러 번 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대한 승인을 위해 공동의회에서 투표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사실 이런 과정은 없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우리 교회는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굉장히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보다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더 투명한 과정을 거치는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정관을 개정하면서 이전에 없던 내용을 넣으면서까지 연간 결산 보고서 승인을 공동의회 의결 사항으로 넣었던 것은 우리 교회의 결산 내용을 교우님들께 법적 승인을 받음으로 드려진 헌금을 더 바르고 더 제대로 사용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재정 투명성을 한 단계 더 높인 것을 하나님께 보고 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한국교회가 지향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이고 이것이 한국교회 200년을 향한 재정 분야에 길을 닦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대한 승인을 두고 교우님들이 두 가지 질문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는 매월 결산 보고서를 교인들에게 배부하는데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 대한 승인을 위해 공동의회 투표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매월 결산 보고서를 배부하는 것이 알림과 같다면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 대한 투표를 하는 것은 승인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알림과 승인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알림이 교회가 교우님들에게 해야 하는 의무와 같다면 승인은 교우님들이 교회에 해야 하는 책임과도 같습니다. 둘째 질문은 나누어준 2023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요약 자료가 전문적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회계학에서 거래의 흐름을 기록한 것을 부기라고 합니다. 부기에는 단식 부기와 복식 부기가 있습니다. 단식 부기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한 줄로 정리한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가계부와 용돈기입장 입니다. 반면에 복식 부기는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적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 회사에서 회계는 모두 복식 부기로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하게 100만 원을 썼더라도 그 돈으로 냉장고를 구입한 것과 가족들의 외식으로 쓴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냉장고를 구입한 것은 집에 재산으로 남아있지만 외식 비용은 자산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하게 100만 원이 생겼더라도 월급으로 받은 것과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부기를 복식 부기로 정리하지만 매월 나누어 드리는 결산 보고서는 교우님들이 쉽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단식 부기로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이왕 회계 연도 결산 보고서를 공동의회를 통해서 교우님들에게 법적 승인을 받는다면 매년 기업 회계에서 사용하는 복식 부기에 근거해서 결산 보고서, 즉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교회의 현금성 자산과 비현금성 자산, 여기는 부동산과 차량 등이 포함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연도 결산 보고서 승인에 대한 공동의회 투표는 지난 1년 동안 받았던 매월 결산 보고서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 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음 주에 있을 공동의회 투표가 한국교회 200년을 향한 새로운 걸음이 될 것이기에 가슴 뜨거워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다섯 명의 왕, 즉 요시야 왕 때부터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까지 40년 정도 사역했고, 남유다가 무너진 후에도 10년 정도 더 사역했습니다. 그는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질 때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결박되어 많은 백성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극을 목격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도 보았고, 심지어 여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 처참한 지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늘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외면당하고 모함당하는 답답한 심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0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고 차라리 유산되어 죽었더라면 더 좋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것을 아버지에게 알려준 사람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등남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등남을 전하는 사람도 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등남을 전한 사람에 대한 저주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성읍, 즉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가 잿더미가 되었던 것처럼 자신의 출생을 전한 사람이 벼락이라도 맞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자신의 처지가
괴롭고 힘들다는 처절한 고백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처절한 고백을 하는 이유가 이러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면은 우리말의 느낌으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야 네가 선지자의 일을 좀 할래? 그렇게 권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 하고 답변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원문의 의미대로 번역하면 이러합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는 나를 속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았습니다. 당의정이라는 알약이 있습니다. 약이 굉장히 쓰거나 평범하지 않은 맛이나 냄새로 인해서 먹기가 쉽지 않을 때 약물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그 표면에 단맛을 약간 입힌 정제 알약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의 뜻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커다란 당의정을 하나 주시면서 이것은 단맛이 나는 약이다. 안에도 단맛이 난다. 거의 사탕이나 초콜릿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셔서 이거 달지 않고 쓴 것 아닙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니야, 먹어봐 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살짝 단 듯 하더니 너무너무 쓴 것입니다. 그래서 내뱉고 싶었지만 꿀꺽 삼키라고 해서 삼켰습니다. 그랬더니 속에서 계속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물끄러미 쳐다보기만 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권유를 당해서 즉 꿰임을 받아서 사역하게 되었는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루 종일 조롱당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전했기에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했는지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입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에게 전한 것은 나라의 파멸과 멸망이었습니다. 그는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이나 바벨론 왕을 섬겨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지라도 굶주림과 전염병이 돌아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매국노로 여김받았고 살해의 위협도 받았으며 매를 맞고 갇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서 2년 만에 성전 기구들과 포로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유다 백성이 70년 후에 돌아온다고 전한 예레미야의 말과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한 하나냐의 말 중에서 하나냐의 말을 사람들이 들었을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하지만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였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파멸과 멸망을 예언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치욕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심경이 이러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처절한 상황이 가슴 깊이 와 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듣지 않고 오히려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전하지 않으면 마음, 즉 심장이 불타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고 예레미야는 자신을 위협하고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니 그 어려움은 말할 수 없었을 것이고 또 그것을 포기하려고 하면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불일 듯이 일어났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늘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던지셨다 또는 여호와께서 세우셨다입니다. 그는 망해가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에 의해 던져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망해가는 유다 백성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 세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역할을 제대로 그리고 바르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우뚝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믿음과 삶을 새롭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의 말씀이 마음을 뜨겁게 한 일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장사 지낸 지 사흘째 되던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하신 분이시며 이스라엘을 속량할 분, 즉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으로 여겼지만 자신들의 생각대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자 엠마오라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셨지만 그들은 동행하는 그분이 예수님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엠마오라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마치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나갔다가 한참 돌아다닌 후에 집 앞까지 와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주인이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지나치려고 하는 것과 같은 장면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길을 더 가려 하시는 예수님께 아주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저녁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여기서 우리와 함께 묵어 가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모습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그 장면이 그려집니다. 3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 구절에 있는 가지다 축사하다 떼다 주다의 네 동사는 예수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여인들과 어린 아이들을 제외하고도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실 때와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가지신 만찬 때에 사용된 동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가장 의아한 부분은 예수님은 이 집의 주인도 아니셨고 이 장소를 빌리셔서 사람들을 초대한 것도 아닌데 빵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는 행위를 주도적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가정에서는
가장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의 집에서 그 역할을 하셨던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길을 걸어오면서 들었던 말씀에 몸과 자신들과는 다른 것을 느꼈고 하룻밤을 머물고 가시는 것과 빵을 떼서 축사하시고 나누는 역할을 부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께 빵을 받는 순간에 신비한 일 두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3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첫째는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지다는 눈이 열리다는 뜻입니다. 이전에 두 사람은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영적인 무지 속에 있다가 깨우침을 받은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동행하는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낮에 예수님을 태어나서 처음 보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마치 창문이 하나도 없는 방에서 문을 닫고 있어서 빛이 조금도 들어오지 않는다면 시력이 1.5나 2.0이어도 아니 심지어 20.0이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빛이 문이 열리고 빛이 들어오면 그 공간에 무엇이 있는지 아주 또렷하게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을 가로막고 있던 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사라져 보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눈이 가려져 있을 때에는 그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정작 그들의 눈이 열리자 사라지셔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라지신 것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생한 체험으로 만나되 시각적으로만 보이는 제한된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새로운 존재로 만나게 됩니다. 또한 우리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한 가지의 모습이나 일정한 형태를 띠지 않고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글로바 일행이 경험한 것처럼 길에서 낯선 길손과의 만남의 형태를 띌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작고 연약한 사람과의 만남의 형태를 띌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영적인 만남의 형태를 띌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는 참 한심하고 무기력하며 세속적이기 짝이 없었지만 영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뵙고 그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을 확신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믿음으로 살고 영혼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기록이 사도행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뵙고
주님의 동행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은 자신들과 동행하시고 빵을 떼어주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음을 확인하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2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뜨겁지 앞에 작은 숫자로 2가 있고 아래에 보면 헬, 즉 헬라어로 불타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뜨겁지에 해당하는 헬라어, 그 헬라어는 카이오인데 그 헬라어의 문자적인 의미가 불타지라는 것입니다. 카이오는 성경에서 본문 외에는 다 등불을 켜다, 불사르다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미국 뉴욕 서쪽에 펜실베니아 주가 있습니다. 그 주 안에 콜롬비아 카운티가 있고 거기에 센트레일리아라는 탄광촌이 있습니다. 그곳은 굉장히 많은 석탄이 매장되어 석탄 채굴을 위해 탄광촌이 형성되었습니다. 19세기 말에 센트레일리아에는 2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았고 호텔이 5개, 교회가 7개, 주점이 27개, 극장이 2개 등이 있었고 그 외에도 은행도 있었고 우체국도 있어서 비교적 잘나가는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 1962년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지방정부에서 고용한 소각회사 직원들이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서 불을 붙이고는 어느 정도 타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그 불씨가 남아 있었고 그 불씨는 버려진 탄광 구덩이에 석탄에 옮겨 붙으면서 땅 속에 매장된 석탄에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두 번이나 총력을 다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포기했습니다. 그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올랐고 1980년대에 들어서는 유독 가스까지 뿜어나오자 연방정부에서는 사람들을 이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는 다 끊어졌고 지하 화염으로 인해 아스팔트 도로가 곳곳이 녹아내려 접근조차 힘든 지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981년에는 사람들이 그 마을에 1,000명도 넘게 살았는데 2005년에는 12명으로 줄어들었고 2007년에는 9명이 되었고 2013년부터는 공식적으로는 0명, 아무도 살지 않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유령 마을이라 불립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불이 난 지 지금까지 60년도 넘게 지났지만 아직도 불이 타고 있고, 과학자들에 의하면 센트레일리아 마을의 지하에 매장된 석탄이 다 연소되려면 앞으로도 250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같은 불이라고 할지라도 아궁이 밖의 불과 아궁이 속의 불은 아주 다릅니다. 아궁이 밖의 불, 즉 통제되지 않은 불은 흉기가 됩니다. 센트레일리아의 화재처럼 마을을 폐쇄하게 만들거나 대형 산불처럼 광활한 숲과 집을 태우고 사람들의 생명마저 삼켜 이재민을 냅니다. 우리에게 있는 아궁이 밖의 불은 욕망 성취를 위해 달려가는 삶과 세속적 가치관만을 목적 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궁이 안의 불은 방을 따뜻하게 데워서 사람들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불은 음식을 조리하게 만들어주고
그 음식으로 사람의 생명을 자라나게 하고 교제를 풍성하게 해 줍니다. 우리에게 있는 아궁이 속의 불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걸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궁이 안에 불이 방을 따뜻하게 데우는 것처럼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고 그들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이 그들에게 밀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눈이 밝아지다에서 밝아지다와 32절에 성경을 풀어주다에서 풀어주다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열리다, 깨닫게 하다의 뜻입니다. 즉 두 사람은 예수님께로부터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그들 속에서 마음의 눈이 열리고 깊은 깨달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우님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에서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 주일에 다른 일로나 사정이 생겨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혹 예배를 드리셔도 다른 일이나 생각으로 인해서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못하셨다면 후에 다시 보시고 다시 들으시기를 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키면 그 말씀은 생명이기에 우리 속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취미생활의 도구나 두렵고 불안할 때 한 번씩 보거나 듣는 위안거리가 아닙니다. 혼탁한 가치관, 세속적 가치관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의 삶을 살게 해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해주는 생명의 길이자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주님의 숨결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창문을 열고 우리의 무릎을 꿇리십시다. 그때 우리는 비록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하여 우리를 점점 성숙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레미야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태어나기 전부터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가 전해야 하는 소식은 나라가 망하고 이방으로 끌려가 이방 왕을 섬겨야 한다는 쓰디쓴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고 골수에 사무쳐 답답하여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라옵나니 우리 각자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로버와 또 한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빵을 받고 눈이 열리고 나서야 그들이 엠마오로 올 때 동행하셨던 분으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진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람나니 우리로 하여금 세속적 가치관을 이기게 해주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해주며 우리를 성숙하게 해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 2023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승인에 대한 공동의회 투표가 있습니다. 이 일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더욱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가꾸어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헌금을 바르게 드리고 바르게 사용함으로 주님의 유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과정이 한국교회 200년을 향한 재정 분야의 길닫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오늘도 세속적 가치관이 판을 치는 혼탁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주님의 제자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쳐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이 시대의 예레미야들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진 인생의 염려와 세상의 일들은 저희의 마음을 식어지게 하고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립니다. 그런 저희와 동행하시며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이 식지 않고 뜨겁게 하시며 열린 눈으로 영원한 것을 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소유의 일부를 드려
저희의 삶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삶이 주님의 제자의 삶이 되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함으로 세속적 가치관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